차 없음 쭉가 있어? 좌회전하세요. 차 없네. 지금 쭉 가면 되지. 깜빡이 꺼. 왜? 아니, 앞으로 사줄까? 됐어. 네 깜빡이 때문에 헷갈렸나 봐. 자기도 헷갈렸나 봐. 그 저 앞에 쟤 어떻게? 저 앞에 지나가야지. 이 차 뒤로 따라가야지. 일로 가서 이렇게 하면. 봐봐, 이쪽이 훨씬 생각할 게 많다니까. 사고 날 만한 그것도 많지. 다시 절로 가도 돼. 저기 더 편하긴 해. 그냥 골로 가는 거지. 공사해가지고. 차 오니까 속도를 줄여. 어린이 보고 그냥 지나. 저차 지나가면 바로 붙어. 속도 너무 줄였어. 빨리 쭉 가. 바로 밟아. 다시 오른쪽으로 바꾸고. 바로 바꾸고 우회전. 너무 늦잖아. 이렇게 가면 안 돼. 누가 보면 주차하는 줄 안다. 방지턱이 있습니다. 뭐가 내려서 가는 오른손으로 가는 게? 그치, 여기서 왜 이렇게 차선 바꿀 때도 느리고. 저기 봤어. 느리다고. 저기 보지 말고 그냥 가? 야, 그 주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올 리가 없잖아. 주차한 차가 있네. 그리고 보는 것도 속도를 유지하면서 싹 봐야지. 볼 때마다 속도 줄이면 어떡해. 가. 사람 없으면 바로 지나가고. 차 없어. 빨리 바꿔. 빨리 바꿔. 아이고, 진짜. 깜빡이, 깜빡이를 꺼. 이미 지나갈 수 있어, 네가. 저 뒤에 있던 차인데. 이렇게 해서 무슨 운전을 해. 쭉 가, 그럼. 쭉 가. 가? 붙어. 네. 검정차 가면 바로 앞으로 가. 좌회전해, 직선. 쭉.
거기로 왜 가라는 거야? 저까지 좌회전으로 가야 되는 건데? 이제 좌회전 해야 돼. 왼쪽으로 좀 당기고 쭉 따라가. 트럭 따라가. 속도도 따라가고. 쭉 가. 오, 왼쪽으로 쭉. 좌석 바꿔. 좌석 바꿔. 또 바꿔. 그럼 내가 이사하는 거야. 이 좌석 쭉 따라가. 에어컨을 좀 틀어봐. 지금 약간 왼쪽으로 치워져 있는데 이게 맞는 거지? 이 느낌이. 아, 지금 이 정도는 딱 안 돼. 버스들은 차선 바꾸는 거 잘 봐야 돼. 너무 깜빡이 놓고 또 비치면 싹 지나가 그냥. 약 300m 앞, 12,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잠깐, 너무 치우쳤다. 또 일로 가서 공간 좀 가서.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. 서행하세요. 버스는 그냥 와요. 현 유천이네. 내가 현 유천까지 왔네. 이게 에어컨 집 완빵이야, 오빠?
팬들 방금 뭐? 팬들이 왜 자동으로 아까 옮겨졌어? 맞아? 원래 그래? 반적으로 너무 치우치고 선발부 봐봐 이어지고 선 오른쪽으로 너무 붙어서 그럴 수도 있어. 팬들이 움직여줬어. 얼마큼 왔어? 반 왔어? 반은 왔지. 왼발잡이들은 어떻게 운전하지? 오른발 연습해야지. 달렸네. 나 페이트 좀 갈아야겠다. 가다가 여기는 차가 많이 없어서 좋긴 한데. 가다 왼쪽 차선으로 오른쪽으로 한 차선 바꿔 이번에? 어 가다가 천천히 바꿔도 아직 저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미리 바꿔도 되고? 미리 바꿔도 되지 지나가면 저 앞에 트럭 주차하고 있으니까 쭉 가 그냥 쭉 가 2차선 쭉 가
좌석 바꿔 내서 오른쪽으로. 아, 어? 잠깐 뒤에 차 추월한 거. 오로 가라고? 어어. 어. 좌석 바꿔 이제. 아, 또 바꿔. 뒤에 차. 어. 가서 빨리 가. 가 봐. 뒤에 버스 붙는다. 또 바꿔. 지금 왜 전화해? 왜 속도 줄여? 아니, 여기서 왜 전화하세요? 왜 전화해? 가서 간직하게 있으면. 가? 어어. 왜 전화해? 여기 두 차선 한꺼번에 바꿨잖아 방금. 이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어. 전하세요. 그럴까?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.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. 좌석 간직하게 있습니다. 방에서? 뭔 소리야? 너무 긴장스러운 거 아니야? 긴장 모를 수도 있어. 아, 나 너 튀어 올라가. 어, 조심. 목적지 천천히 가야 돼.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. 뒤에서 없지? 그럴까?